고인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티벳 같은 전 세계에 분포돼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세계유산으로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많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그 형태라든가, 형태는 바둑판식이라든가, 또는 탁자식이라든가, 개석식이나 위석식 등 아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큰 것도 있고요. 한 9m에 가까운 도깨돌이 뭐 9m면은 한 5층 건물 가까이 되겠죠. 높이, 뭐 길이가. 네. 그 정도로 되는 아주 커다란 고인돌이 있기도 하고, 또는 한 200톤이나 300톤, 뭐 300톤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간 서로 경쟁적으로 무겁게 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우리 게더 무겁다 해가지고 뭐 300톤까지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한뭐 고창이나 화순, 강화도 고인돌이 한 820기 정도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4만 기 정도가 있다고 하죠. 이게 4만 기 정도면은 세계 전체 뭐 고인돌의 한 절반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다양한 것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고인돌은 숫자도 많지만 종류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무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것이란 주장도 있는데요. 어떤 용도가 있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황성리 유적에서 이제 무덤 용도가 주 용도였다. 무덤의 용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이라든가 또는 무덤이 이제 공동묘지식으로 많으면은 어떤 무덤을 표시하는 묘표석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부족의 기념물 성격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또는 제단. 여러 학자들은 제단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도 그렇고 중국의 지금 커다란 고인돌을 가보면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그 우하량 유적에 가보면은 제단이 그 돌로 아주 이렇게 둥글게 가지고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이제 그런 종류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영국 가면은 그 스톤헨지라고 있죠. 둥근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것을 제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뭐 일부 사람들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천문대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거기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스톤헨지를 또 하나 이제 그 제단으로 보는 옛날부터는 제단으로 많이 봤어요. 뭐 그런 면에서 저 제단이라는 것이 형태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로 봤을 때는 좀 신성한 그런 면일 수도 있어요. 강하고 변하지 않고 오래 남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제단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 고인돌도 그래서 그런 제단의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규모가 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안경 전 환단고기 역주자님께서는 군사저널 연재기사에서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1000년이나 앞선 것으로 판단되는 우하량의 피라밋 유적은 통치자와 백성이 함께 하늘의 제사를 올린 제천단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구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흔적들은 상고 시대의 제천 문화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